멘트 여쭤면서 가겠습니다. 네. 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방금 전에 들려드린 노래는요. 제가 제 전국의 노래방에 단 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올라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신곡 당신이라면이라는 노래가 바로 방금 전에 불러드렸던 노래고요. 노래 괜찮죠? 네. 요즘에 이 당신이라면, 라면 중에서 제일 큰 라면은 바다가 육지라면. 그 다음에 라면 중에서 가장 소중한 라면은 당신이라면.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름은 이태현입니다. 계속해서요. 두 번째 또 신곡이 한 곡 발표됐는데 제 목소리에 어울리는 노래라고 우리 작곡가 선생님이 이 노래는 꼭 이태현이가 불러야 된다. 옛날 그 정통 트로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노래 옛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. 이 말은 왜 맞지 않나요?